예, 안녕하세요. 토마토 향기 인사드립니다. 예, 화창한 6월인데요. 예, 이 따스한 햇빛같이 여러분의 집에도 늘 축복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지난번에 토마토 쉽게 살리기 위해서 저 토마토에게 영양을 준걸 보여드렸는데, 오늘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예. 예, 우선 이 지방가지가 예, 더 많이 잘 컸고요. 예,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캔탈럽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캔탈럽 옆에 제가 참외를 앞마당에서 옮겨 심었는데, 예, 그래서 비실비실했는데, 예, 오른쪽에 보이는 게 참외 가지인데요. 잘 살아나고 있습니다. 예, 죽지 않고 이제 계속 퍼져나갈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전에 달팽이 죽이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 소다 깡통에 오일을 넣어두면 예, 벌레들이 와서 들어가죠. 예, 역시 예. 바퀴벌레와 예, 다른 벌레들이 역시 예, 오일을 찾아왔다가 깡통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에 취해서 도망가지 못하고 예, 잡혀 있습니다. 예, 효과가 있군요. 저 벌레 잡는데 깡통에 소다 깡통에 예, 오일을 잘라 넣으셔서 예, 채소밭에 군데군데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집시 스윗 페퍼 고추인데요. 위에 보이시는 바 같이 보시는 바 같이 위에 파릇파릇한 잎들이 좀더 파래지고 좀더 파래졌습니다. 그 옆에 있는 것이 선슈거. 예, 선슈거도 위에 새잎들이 더 파랗게 예, 뻗어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토마토의 다른 종류 한 가지가 더 이제 익기 시작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 옆에 보이시죠? 익어가고 있는데요. 이거 토마토가 길쭉하면서 크리스마스 장식용 전구알처럼 예, 약간 길쭉하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줄리엣 토마토입니다. 예,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그 예, 이름 줄리엣 토마토. 예, 종류는 인디터미네이트. 예, 가늘고 길게 그래서 연말까지 오래 열리도록 기대가 됩니다. 오늘 줄리엣 토마토 새로운 종류 보여드렸고 지금부터 익어가기 시작합니다. 좀 있으면 빨갛게 되겠죠. 오늘 또 건강하시고, 예, 감사가 넘치는, 복된 주일, 또 복된 6월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마토 향기, 예, 피닉스 애리조나에서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